아미타불이 여러분 후참 이름입니다. 청학균 스님 법문. 우리가 잘 때도 염불을 하다가 잠들면 잠자는 동안에 꿈속에서 염불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도반하고 같이 한방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도반이 틀림없이 자고 있는데 염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몸에 딱 배워서 몸생리가 염불하게끔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공부는 그렇게 해야 삼매에 듭니다. 삼매에 들어야 그 습기가 녹아집니다. 습관성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하면은 안 한 것보다는 좋지만은 그것으로 해서는 큰 등력을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기왕 하려면 우리가 힘을 얻고 덕도 많이 보고 또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쉬운 곳, 제일 쉽고 제일 행복스럽고 부처님께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런 법으로 해서 보보성성 염념유제 아미타불이라. 걸음걸음 소리소리 생각생각에 아미타불해서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청학 큰스님.